이렇게 잡아대냐 보면요, 뽑히지가 않아요. 이 얘기는 뿌리가 확실하게 100% 완전히 돌았다는 얘기예요. 이런 것들 뽑아볼까요? 그래도 이런 식으로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. 네, 국화 삽목했던 게 밝은이 다 됐습니다. 밝은이 충분히 돼 가지고요, 지금 며칠 전서부터는 자광을 벗겨 줬어요. 바닥에 분명 하얀 것들이 나오자 뿌리가 이런 식으로 밝은이 확실하게 잘 됐습니다. 여기도 보면 바닥을 이렇게 들어 보시면 돼요. 화분을 굳이 안 뽑아 봐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농장에 수십 종류의 국화 종류를 집에서도 이렇게 해봤어요. 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단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, 같은 조건인데도 그 품종별로 다릅니다. 품종별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페어리는 과습이 아주 약해요. 그래서 이거는 녹았습니다. 다른 거는 뭐 밝은이 잘 됐는데, 이런 식으로 품종별 계통별로도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아주 밝은이 확실하게 잘 됐습니다. 옆구리에 타리에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하나 요거 꺾여서 그랬을 뿐, 요것도 살아있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국화는 아무 때나 잘 됩니다. 흙이 많은데도 바닥까지 벌써 뿌리가 다 돌았죠.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번 더 적심을 해줘도 충분합니다. 그러면 꽃이 많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모주 개념이고, 그 다음에 요거 저기 나눔할 그런 용도입니다. 자, 그래서 국화 삽목 아무 때나 너무 쉽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